이면 금연 전도사가 있어 접하게 되었습니다. 금연 전도사요? 네, 담배만 피면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네. 잠시 후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요? 예, 여기에서 항상 나타나거든요. 어디? 어디요? 하고 많은 장소 중에 유독 이 휴게소, 이 흡연 구역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한다는 금연 전도사. 누굴까요? 무슨 특별한 사연이라도 있는 건지 궁금해지던 찰나. 여기는 담배 펴도 어머. 되잖아요. 에이? 갑자기 어? 달려든 새 한 마리? 아, 까치인데? 네, 바로 입니다. 예? 예, 예요. 까치요? 네, 어머. 까치야. 네? 아니, 사람이 아니라 까치가 금연 전도사라고요? 어, 아, 지금 왜 저러는 거예요? 까치 날아간 것 같은데요? 어머, 어머. 설마. 그냥 겁 없는 까치 같은데. 근데 이렇게 가까이 온다고요? 저, 어, 이 까치 뭐예요? 네, 얘가 바로 금연 전도사입니다. 얘가요? 예, 예. 바로 아, 그때. 뺏는다. 엄마야, 담배꽁초를 낚아챘다. 저렇게 뺏어가요. 와, 제대로 하네. 아이고, 까치야. 그거 네가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아, 담배 피는 까치 아니에요? 그런데 달라고 해도 주기는커녕 담배불을 날개에 비벼 끈다. 꺼요, 꺼요. 뜨거울 텐데요. 글쎄요. 한번 제가 뺏어가면 주진 않더라고요. 그래요? 예, 담배불이 꺼질 때까지 지가 끄더라고, 날개를요. 어. 담배 오기가 싫은가요? 부리를 격하게 흔들며 잔불을 터는 녀석. 어, 자기가 끄네요. 이내 제보자 앞에 보란 듯이 가져와서는 담배 꽁초 내가 다 부숴버릴 거야. 금연하세요. 어머. 혹시 우연은 아닐까? 다시 담배불을 붙이자마자 그 뒤에 와요. 아, 아저씨 거기 동작 그만. 또 뺏는다. 이렇게 뺏어가요. 캐! 피지 말라니깐요. 다시 또 뺏어갈 거예요. 어, 이거 봐요. 진짜 담배가 싫기라도 한 건지 이번엔 아예 멀찍이 달아난 까치. 저 가져가네요, 불 붙은 걸. 한번 문꽁초는 불이 꺼질 때까지 절대 뺏기는 법이 없다는데. 어, 저 뜨거운 거, 아이고. 아니, 은석 담배만 피면 매번 이런데요? 휴게소를 자주 들르는데 매번 올 때마다 담배 연기만 보면 항상 와서 끄더라고요. 아, 올 때마다요? 예, 올 때마다요. 동영상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어머, 진짜 신기하네. 날개로도 막 끄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지난 9월, 제보자의 눈에 띈 까치의 별난 행동. 불을 끄네. 예, 네, 불을 꺼버리게. 소방서 출신 아니요? 더욱 신기한 사실은 껐어? 막 싸우는 것 같다. 네, 딱 버려버려. 아, 조각조각 내는데요?